이게 바로 제가 먹었던 물장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조아입니다. 자, 오늘의 썰은 빠밤, 채집 갔다 물장군 먹은 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했니? 이 사건은 올해 초 겨울로 가게 됩니다. 제가 그때 우리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채집을 갔었습니다. 이제 제가 해외 채집을 자주 다니는 편이라 올해는 또 뭐가 나올까, 올해 또 뭐 재밌는 것도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도네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도착하고 저희는 다른 일정 없이 바로 이제 채집지로 향했는데요. 이제 뭐 여기 썰은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빠밤. 자, 이제 채집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채집지, 이제 채집지에 가보면 이제 주변에 막 농 같은 것도 있고 밭도 있고 뭐 산도 있고 계곡도 있고 다 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은 낮에 채집하러 올라가고 그리고 밤에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내려올 때 작년에 물장군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물장군? 하면서 솔직히 보고 싶었어요. 저는 국내에서도 실제로 살아있는 물장군을 못 봤거든요 전. 왜냐면 잡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찰하고 잡아봐야겠다 해서 채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안 나왔어요. 어이씨,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그런데 결국에는 좀 염농해서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나왔습니다. 그래서 와, 이걸 처음 영접을 해봤는데 이게 엄청 큰 거예요. 물장군이 막 생각보다 커요. 야, 이것도 표현할 만 하겠는데 이거? 와, 이러면서 제가 거기서 채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집을 마친 다음에 저희가 숙소로 바로 내려왔어요. 진짜 재밌는 얘기는 여기부터입니다. 저희가 이제 출출해서 라면을 딱 끓였어요. 라면을 끓였는데 물장군을 먹어보자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짝 뻘쭘했죠.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면 먹어봐야죠. 저희가 이제 라면이 거의 다 익었을 때 마지막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라면을 딱 완성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먹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저희 같이 간 동생이 있었거든요. 그 동생이 먼저 한입 했는데 살짝 아리까리한 표정을 하는 거예요. 아, 솔직히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걔도. 그래서 제가 줘봐, 내가 먹을게 이러면서 제가 받았습니다. 이제 요 장면에 이제 자료화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화면을 띄워드릴게요. 자료화면. 유튜브 투건조 화이팅! 화이팅! 냄새가 없는데 새콤달콤 냄새 나. 오, 새콤달콤 새콤달콤 새콤달콤. 으, 역시. 와우. 자, 이렇게 제가 고통받는 영상 보셨습니까? 저 때 딱 한 입 씹는 순간 육즙이 튀어나오는데 그게 향이 진짜 쩔었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진짜 불혹질이 막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향수 냄새하고 역겨운 냄새 그리고 뭔가 시큼한 향기가 무슨 섞여가지고 쓰리 콜라보를 이뤘습니다. 아무래도 노른자 쪽이라 그렇게 역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입에 넣는 순간 제대로 씹지도 않았는데 진짜 토가 여기까지 올랐어요. 저는 여기까지 막 올라와가지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가지고 바로 그냥 뱉고선 오바이트를 할 뻔했습니다.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마지막에 거의 익을 때 좀 살짝 올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 안 익은 거예요. 이거 생으로 먹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숨통만 끊어놓은 거예요. 와, 내가 생 물장군을 먹어봤구나. 진짜 이런 썰이었습니다. 제가 채집을 하러 외국을 한 5번? 6번 이렇게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머리에 남았던 게 물장군 먹던 거예요. 아, 이거 물장군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 똑같은 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와, 씨, 냄새. 오,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제가 먹었던 물장군입니다. 와, 이게 생각보다 크기... 냄새 왜 이래 이거. 아씨, 머리 보이십니까? 진짜 무슨 외계인처럼 생겼어요. 이게 답이 없습니다 이놈들. 자, 제가 지금 한번 냄새 좀 맡아볼게요. 아이고, 여기 나오는 냄새네요. 아, 이거 일단 빨리 갖다 놓고 올게요 이제. 뭐야, 손에서 냄새 나는데요 이거.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제가 물장군 먹어본 썰을 풀어봤는데요. 아, 솔직히 썰풀이 너무 재밌습니다. 제가 이것 말고도 이제 좀 레전드 썰들이 여러가지 있는데 그거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외국 나왔을 때 물장군 한 번씩 드셔보시고요.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오늘의 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투바.